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진오카 플러스를 가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사진오카 플러스는 넥스6에 내장된 사진효과 기능의 확장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사진효과 기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 컨트라스트 모노 있는 기능이고요. 소프트 추점 있고 HDR 그림 있는 기능이지만 미니어처 플러스라고 좀더 다른 토이 카메라하고 레트로 효과를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고요. 수채화도 기본적으로 없는 기능인데 포함이 됩니다. 일러스트레이션도 없었던 기능이고요. 토이 카메라도 다른 효과 기능들과 확장을 시켜가지고 쓸수 있는 결합시켜서 쓸수 있는 그런 좀더 다양한 효과를 이용할 수 있죠.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. 소프트 하이키도 혹시 좀더 발전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. 컬러 추출도 마찬가지인데요.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하단에 컬러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오른쪽에 다른 컬러를 또한번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.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사용성은 이제 두 가지 컬러 추출을 지원하는 기기 때문에 넥스6의 자체 사진효과 기능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수채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LCD 자체에서 확인해서는 좀 티가 좀덜 났던데요. 조금 더 디테일이 무너지면서 역시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연출을 제공합니다. 기존 역시 내장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사용성을 제공할 것 같고요. 일러스트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림, 일러스트를 그린 듯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. 디테일이 수채화보다는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, 터치가 좀더 거치고 그런 강약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. 토이 카메라도 이제 색조를 기본적으로 이제 차갑게, 따뜻하게, 녹색, 마젠타, 자연주황색, 표준 다양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주변의 배경의 어두움 정도 비네팅 수준을 높거나 또 낮게 설정할 수 있어서 기존 내장된 사진효과 기능보다 좀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그런 기능으로 판단됩니다.